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진짜 대화 3프로TV 저녁 라이브 7월 7일 순서. 역시 오늘은 정프로와 함께 하시겠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요, 박세익 전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세익 전무님,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수요일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박세익 전무님과 지난 월요일 방송할 때 아마 끝부분이었나요? 이 박병창 부장님과의 대화 중에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요건 좀 내가 설명을 다음 시간이라도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요건 부분이 좀 있었죠? 박 부장님이 그때 참 좋은 자료를 네. 많이 가져오셨었잖아요. 지금 8개월 월봉이 양봉이 8개월째 나고 있는 부분이 2017년 상반기에 있었던 그 8개월 양봉하고 지금 흡사하다. 네. 근데 뭐 9개월 양봉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8개월 양봉은 왜 나오고 있는 건지 그 원인을 아는 게 네네. 중요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다음 방송에 네, 이 8개월 양봉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네. 자, 우리 박세익 전문의 분석하시는 8개월 양봉의 이유. 네. 그러면 먼저 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파란색 이 원을 그려놓은 부분이 제일 오른쪽이 지금 현재 8개월째 양봉이 네네. 나오고 있는 2021년 차트고요. 그 바로 앞에 세 번째 원이 2017년. 2016년 정확하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8개월 연속 양봉이 났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2009년, 2010년은 8개월 양봉은 아니지만 강한 상승이 있었던 그 양봉을 제가 이제 표기를 해왔는데, 이런 양봉이 왜 나오는가? 왜 나오는가? 예, 왜 나오는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컨센서스를 비트를 하는 실적이 나올 때 이런 강한 양봉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넘는 실적들이 계속 나오면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감이 조금 안 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보실 화면 자료가 작년 20년 12월 달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배한주 연구원이 만든 자료인데요. 뭡니까 이거? 예, 이 타이틀이 보시면 연도별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 변동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식은 우리가 컨센서스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나오면 안 네. 올라갑니다. 예. 항상 이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아니면 네.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컨센서스를 비트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 이 컨센서스 변동 추이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요. 그러면 2017년도에 양봉이 아까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뭐 지렁이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짙은 초록색 보이시죠? 네. 짙은 초록색이 2016년에서 17년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 짙은 초록색이 2017년 상장사 순이익이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라는 컨센서스였는데 2016년 초에는 2017년도에는 겨우 한 110조 정도 나올 거야. 네. 왜냐하면 2012, 13, 14, 15년도가 경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겁니다. 네네네네. 많이 낮아져서 17년도 해봐야 뭐 한 110조 나오겠지 했던 컨센서스가 16년 하반기로 가고 17년도로 들어서면서 계속 올라가요. 우상향으로. 네. 그래서 결국 얼마가 나왔었냐면 2017년도에 상장사 순이익이 142조가 나옵니다.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2016년 말부터 17년 7월달까지 8개월 연속 양봉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2021년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오른쪽 이제 파란색이거든요. 짙은 파란색. 예, 짙은 파란색을 보시면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다운이 됩니다. 예, 한 140조 뭐 130조 정도 나오겠지 했던 컨센서스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예, 떨어졌다가 어 뭐야 괜찮네 나쁘지 않네 하고 살짝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짙은 붉은색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요? 자주색? 네. 예, 자주색이 2020년이거든요. 2020년에 대한 전망치도 보면 뭐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돼,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2020년 요 12월 말만 하더라도 이 컨센서스가 한 120조 정도 나오겠어? 202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120조 정도 나오겠어? 하다가 작년 연말쯤에 뭐 JP 모간이나 국내 증권사들이 아, 잘하면 130조 정도 나오겠네. 예상을 했는데 지금 순이익이 160조에서 170조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예, 이 컨센서스를 계속 비트하면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니 5개월 양봉이 났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6개월 양봉이 났으면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이 컨센서스를 비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개월 양봉이 나오고 있다.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018년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센서스 이제 변화를 보시면 왜냐하면 2018년에 10월 달부터 시장이 박살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2018년도의 컨센서스는 2017년부터 워낙 이제 17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한 170조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가 2018년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검은색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꺾이기 시작하면서 2018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꺾이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한 170조 정도 나오겠지 예상했던 게 130조로 오히려 2017년 아. 142조보다 덜 나와요. 네네네. 덜 나오게 되고 19년 전망치가 정말 재밌는데 19년? 예, 19년 전망치가 오른쪽에 이제 회색 선이거든요. 네. 훅 떨어지네요. 예, 2018년도만 하더라도 네. 19년에는 그래도 170조 정도 또 나올 거야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모든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네. 170조는 나올 거예요라고 했다가 얼마로 끝났냐면요. 71조로 끝나요. 아, 반토막 이상이 네네네. 나면서 그러면서 19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또 1980 정도까지 또 꺾이죠. 막 이런 박스피 형성이 나왔던 게 결국은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다. 그런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 걱정을 하고 금리를 또 언제부터 올리고 뭐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처음 올리고 2016년 12월 달에 금리를 두 번째 올려요. 그리고 2017년 18년 동안 금리 계속 올리죠. 금리를 7번 더 올리는데 순이익 전망치를 비트하는 기대치를 비트하는 실적이 나오니까 금리를 올리든 말든 주가는 아.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 네. 그리고 지금의 10년물 금리 수준으로는 뭐 어떻게 시장을 예상할 수 있나 이런 걸 논하는 것보다 지금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중요한 실적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 컨센서스가 49조 9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늘 10조 7천억 예상했는데 12조 5천억 나왔었으면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제 순이익 예상치가 52조 정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3Q, 4Q가 14조, 15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가 나오는지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걸 우리가 EPS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네네. EPS에 대한 기대치와 실체치가 얼마 나오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그 따져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올해 장이 쉬운 장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박병찬 부장이나 부장님이나 우리 박현상 차장님 네. 이런 그 얘기하시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튼 주가가 어떻게 갈지를 예측하는데 물론 예측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지표를 뽑는다면 컨센서스보다 더 실적이 잘 혹은 훨씬 더 잘 나오느냐 이것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주식을 언제 파느냐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네. 언제 파는 거는
컨센서스보다 못 나오기 시작하는 게 2분기 연속 지속되면 그때부터 주식을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그림에서 이제 물론 이제 종목별로 보면 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일단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 오늘 박수익 전문님께 좀 전해 들었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서로 아시기는 어렵겠죠. 뭐 화면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보셨던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뵙고 네. 싶었어요.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 박세익 차장님이 아 박세익 저 전무님이 평가하는 우리 박세익 차장 어떻습니까? 제가 평가는 박현상 네, 차장님. 박현상 차장. 우리 박현상 차장님 네. 방송은 제가 저도 오랫동안 봤어요. 네. 예, 타 경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아. 제가 항상 우리 박병창 부장님, 박현상 차장님은 제가 일부러 시간을 아. 찾아서 보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네. 예, 실전에 아주 능한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 그럼 한번 시장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해볼까요? 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아까 삼성전자 실적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고 컨센이 11조 정도 됐었는데 12조 5천억 2분기 영업이익 나왔는데요. 네. 일단 제 현장에서 바라본 제 느낌은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 발표한 날은 장이 꼭 빠졌어요 항상 여태까지.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저희가 장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12조 5천억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은 다르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또 오늘 또 빠져서 끝나긴 했거든요. 이 정도로 잘 나왔으면 사실은 좀 올라도 괜찮은데 사실은 좀 이 정도면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10% 어닝 서프라이즈면 잘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막상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는 요 내용이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중에 하나인데요. 뭐 딴 건 뭐 다 아실 내용인데 그 OL 그 DP 사업 부분에서 네. 그 저기 일회성이 이 그에서 8천억 정도가 났다라는 그 보고서 좀 나왔어요. 이 자체가 다른 부분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7조 디스플레이가 1조 3천억, IM 저 휴대폰 사업 부분이 3조 2천억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 추정을 네. 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부분이야 그럴 수 있는데 OLED 영업이익 6천억 정도 나왔는데 8천억 가량의 주요 고객사 가동률 보상금이 더해지면서 DP 사업 부분이 1조 3천억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좀 기사상부터 시작이 쭉 나왔거든요. 그 막상 요거 8천억을 빼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예측했던 것 그렇죠. 이게 아마 뭐 저도 좀 확인하려 노력을 해봤는데 일단 뭐 8천억 정도 부분이 이제 아마 애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이게 29일 날이 이제 IR을 하게 되고 확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일회성 비용이 어떤 부분인지 발표를 할 건데 그 부분까지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밀린 상황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던 게 삼성전자랑 LG전자잖아요. 네. 근데 LG전자 오늘 발표를 했는데 기존 컨센서스가 2분기가 1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했는데 발표한 게 1조 1128억. 그렇다면 컨센서스 뭐, 부합 네. 정도 수준인데 막상 종가 기준으로 거의 3% 가까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네. 우리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봤을 때는 이게 항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좀 올랐고 네. 기존 같은 경우는 그 서프라이즈가 아닌 부합 정도 나오면 항상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었을 때 요거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네. 막상 열어보면 이제 주가가 빠졌던 경우가 많으니까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거래소가 큰 종목들이 좀 빠졌죠. 그래서 네. 3285포인트 19포인트 빠져서 끝난 상황이고 일단 어제가 사상 최고치를 썼다가 오늘 거의 20포인트 빠지면서 좀 어떻게 약간 반락한 상황인데 막상 종목들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는 물론 빠진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종목들이 살아 움직이는 종목 특히 개별주 단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저희는 종목을 보면서 좀 스타일을 좀 평가를 하는 편인데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움직인 것 같은 경우가 물론 어제 나스닥이 신고가를 쓰고 언택트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택트 대표주자 뭐 네이버 카카오 때가 거의 2% 상승해서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막상 그 셀메이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저 양극재라든지 네. 혹은 저 전해질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강하게 썼어요. 그럼 오늘 뭐 구체적으로 보면 첨보라는 업체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를 강하게 쓰면서 끝난 상황인데 막상 그
F전해질이라 그러는데 네. 전해질 증설을 위해서 새만금 공장에 투자, 아, 새만금 단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강하게 신고까지 상황, 쓴 상황이거든요. 2차전지 소재 업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첨가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전해질을 만드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해질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첨보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전해질에 대한 부분 F전해질을 만들어서 충분히 앞으로 그 유망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항상 있어왔는데 주가 상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좀 횡보하고 있던 상황인데 오늘 이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신고가를 뚫었던 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네? 종목들 이제 2차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LNF 양극재,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지금 강했었던 상황인데 오늘 SKC도 지금 신고가를 또 썼어요. SKC? 네, 동북 업체. 그러면 그쪽 뭐 어제도 이제 같은 질문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신고가를 쓰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성에 대표됐었던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가 5월달, 6월달 초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네?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시장은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는 중이고 물론 어제 이제 그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정유 섹터 좀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면서 이제 뉴스 보니까는 그 언택트 아니 언택트가 아니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라는 할 수도 있다.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었던 그 리오프닝 관련 수혜 섹터, 그러니까 뭐 카지노라든지 항공, 백화점, 면세 이런 쪽은 다 빠지긴 했어요. 근데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제까지는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강한 음봉 나오면서 좀 이탈을 좀 했었던 상황이라서 조금은 개인적으로 그 리오프닝 섹터가 좀 잘 살아난 중이었는데 그쪽 이탈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고 그쪽 섹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답답했던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당연히 팔았겠죠. 그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3,300억 매도한 상황이고 기관이 8,300억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고요. 네. 다행히 오늘 코스닥이 좀 그나마 2.4포인트 플러스 해서 강세였는데 외국인들이 1,700억 정도 매수한 상황입니다. 기관도 종가 기준으로 141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코스닥을요. 그러니까는 오늘 거래소가 19포인트 마이너스 코스닥이 4포인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철저한 메이저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대략 그 정도였고요. 혹시 오늘 장 중에 뭐 좀 특징적인 뭐 섹터나 아니면 그런 종목도 있었으면 뭐가 좀 많이 주목을 일단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작년 12월달 기억이 좀 났어요. 예. 이게 작년 12월달에 12월 중순이었나요?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1,240명인가 그게 신고가였는데 오늘 1,210명대. 그래서 아침에 봤을 때 이거 확진자 수 신고가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 시황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시장이 굉장히 학습 효과가 빠르고 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섹터들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격상이 되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이 되면 당연히 작년 12월에 움직였던 섹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지 섹터 포장 섹터 이런 섹터들이 웬만한 종목이 다 10%에서 상한가 찍힌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쪽 가긴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서 움직였나 싶어서 한 5% 10%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형 포장 뭐 이런 작은 종목들이. 근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치고 상한가? 네. 대형 포장이 상한가. 명품 재지 24%. 테림 포장 10% 뭐 이런 식으로 학습표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재지주 움직였으니까는 작년 12월달에 기억해보면 언택트 대표주자 하면은 우리가 저 홈쇼핑 많이 하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결제 관련주. NH 아. 한국 사이버 결제. 그리고 다날이라는 회사가 진짜 많이 빠져있었거든요. 다날? 네. 네. 근데 밑에서 강하게 좀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다날이 옛날에 그 오사이유 하던 데가 그 다날 아닙니까? 그 다날페이라 그래가지고요. 700 오사이유. 그거 왜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거까지 제가 처음 듣는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게 왜 옛날에 그 저 삐삐에 이렇게 뭐 저 노래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 야, 이 감성이 전부 다 두 분이 없으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날은 그냥 저 혼자만의 추억으로 묻고 가겠습니다. 왜 이런 쪽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작년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커질 그 거세질 때죠. 거세질 때 네. 그때 위에서 물리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그때 그 다음에 뭐 움직일까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는 원격 의료. 원격 의료. 예. 그러니까 오늘 뭐 홍남기 부총리께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얘기를 좀 오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수상으로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저기 원격 의료 관련 쪽에서 뭐 비트 컴퓨터라든지 뭐 케어랩스,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이 또 밑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오늘 플러스 난 이유도 물론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매수를 해서이긴 했지만은 중소형주 섹터 내에서 언택트 작년에 거리두기 격상돼서 움직였던 섹터들이 네?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특히 그 우리가 저기 코스닥 시총에서 상위에 있는 시젠이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진단키트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시젠도 거의 10% 이상 올라서 끝난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뉴스 단을 봤을 때는 오늘 1,210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내일 더 나올 것 같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확진자가 과거 이렇게 막 늘던 시절에는 야 이거 진단키트 올라야지 야 가면서 봐 이렇게 되면 포장도 우리가 많이 할 것 같은데 야 결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잖아 이게 막 한 일주일 걸리고 10일 걸리고 이렇게 이제 걸쳐서 올랐다면 네. 한번 배웠으니까 네. 이제 확진자 늘어났다는 소리 들리면 바로 그냥 그 친구들이 한 번에 다 오르는군요. 강하게 오릅니다. 아 그렇게 이제 시장이 또 진화를 해가고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원격 그 재택근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은 예, 제 기억에는 작년 12월들은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 그 교육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주들이 오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면은 이제 교육주들 원격 교육이라 그래서 이제 교육주들 많이 움직였었는데 요 오늘은 별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용을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제 정책 관련주로 대선 후보의 정책 관련주로 거론이 되면서 교육주들 미리 크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막상 보면은 이게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무조건 그쪽이 다 움직이는 거가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섹터별로 강하게 순환매를 이루면서 하루 동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일단 뭐 내일 뭐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확진자 수 추이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또 이쪽이 또 안 오른 종목들이 또 몇 개 있을 거거든요. 아, 그럼 또 찾아서 또 올라갈 찾는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래서 저 내일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니까는 일단 아. 저기 선수의 영역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빨리 있습니다. 빨리 움직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 일일이 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 지금 이 2차 팬데믹이 있었던 네. 지난 12월, 네. 1월 그죠? 네, 그때 분위기에서 지금 4차 팬데믹으로 네. 번지는 가운데 방금 얘기하셨던 종목을 우리가 따라갈 건지 아니면 그런 1,000명이 넘어가는 이 숫자 때문에 지금 눌림목을 주는 컨택 주식을 오히려 살 건지 미리 기다리고 네,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하고 올 1월 달에 1,000명이 넘어가면서 그죠? 굉장히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11월, 12월, 1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뭐였냐라고 보면 그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이제 막 80% 반도체가 70% 그렇게 올랐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그래서 뭐 1,000명이 넘어갔다고 해서 2차 팬데믹에 다시 진단키트 가는 연주들이 강하게 올랐었냐라고 보면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그게 주도주가 네. 되진 못한다. 그게 주도주가 되진 않았습니다. 잠깐 올라가겠지만. 네. 아. 왜냐하면 이 진단키트라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코로나의 수혜주가 결국은 1년을 내다보면서 계속 주가는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미국의 현황이 어떤지 중국의 현황이 어떤지가 중요한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이래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 분위기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일시적인 반등이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 네. 네, 좀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끝으로 하나 정도만 더 좀 전해주실 거 있을까요? 전무님 생각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게 지금 컨택주를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막상 아까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섹터들이 빠져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유일하게 오른 섹터가 좀 있어요. 유일하게 네, 피부 미용 관련한 섹터가 지금 뭐 이런 섹터요? 예, 뭐 슈링크라든지 아니 슈링크가 아니고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 네. 같은 그런 중소형 회사들이 지금
신고가로는 또 썼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실적이 지금 찍히고 있느냐 안 찍히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막상 어제도 종목들을 봤을 때 뭐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여행주라는 항공주 어제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막상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막상 델타 변이가 굉장히 팬덤 4차 팬덤이 유행을 하더라도 치사율은 적다라는 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상 이게 우리 경기가 풀리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그 중 저기 그 어떤 그 나눠 가지고 매수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은 제가 보기엔 실적입니다. 2분기 3분기 넘어간 시즌에 실적이 꽂히는 섹터만 잘 그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네. 좀 장이 좀 어렵기는 하더라도요. 지금 그런 섹터들 종목들을 잘 고르면 그 종목들이 강하게 탄력이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오히려 그것들이 잘 피해가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좀 한번 저희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고객분들은 분위기가 좀 당황한 분위기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뭐 그냥 이 정도는 오케이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침 전화 오셔서 오늘 삼성전자 발표하는데 또 빠지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긴 했고요. 일단 뭐 몇 번 학습 효과 있으셔가지고 네. 일단은 그냥 오늘은 그러려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당황을 하시진 않으셨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장 상황 우리 박현상 차장님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김열매 연구위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